오늘은 젊음을 유지해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성장 호르몬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성장 호르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키가 크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가 아실 텐데요. 근데 이 호르몬이 왜 어른한테도 필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역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예, 만드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는지 정말 중요한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한 비밀. 오늘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성장 호르몬 하면 뭐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쭉 나와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만 아이들이 키가 크고 성장하는 거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뭐 성장 클리닉이라는 것도 생겨서 아이들의 그 키를 키우는데 뭐 도움이 되는 그런 클리닉도 생겼죠. 근데 제가 놀라운 통계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이들 키 굉장히 크잖아요. 예. 우리 때보다 훨씬 애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잘 먹고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키가 크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통계 자료는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통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고등학생들의 키가 예, 10년 전에 비해서 당연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남자, 여자 모두 오히려 10년 전보다 키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통계청의 자료가 있고요. 오히려 몸무게는 늘어났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아이들이 더잘 먹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점점 커져야 될 아이들이 왜 10년 전보다 키가 줄어들었을까요? 성장 호르몬이 잘, 그때보다 적게 분비됐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 환경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거 제가 좀 이따 끝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아이들은 당연히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키가 큽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기가 바로 가장 젊음을 유지하는 시기죠. 20대입니다. 20대 한 중반에서 30대 정도 돼가 가장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성장이 딱 멈추면서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25세를 딱 넘어가면서 키더 이상 안 크잖아요. 예, 그때부터 점점 노화가 오고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자,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 꺾이는 그래프하고, 노화가 시작되는 그래프가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 이유는, 성장 호르몬이 빨리 꺾이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수록, 젊음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30대 젊은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뭐 70대까지의 그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분들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몸의 근육량의 차이입니다. 예, 근육량이 확 줄어들죠. 예,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첫 번째 역할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와 함께 또 차이가 뭡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뭐가 쪄요? 그죠. 나이살이라서 지방이 자꾸 늘어납니다. 바로 지방량을 줄일 때도 성장 호르몬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역할,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는 그런 체형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와 함께요. 근력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고, 그다음에 세포들이 상처가 나면 이것을 복원시키는 게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세포나 상처들이 복원되지 않고 자꾸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점점 몸의 노화가 심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와 함께 또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뭐냐? 성기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기능. 예, 그래서 당연히 20, 30대보다 나이가 들수록 예, 발기부전도 생기고 예, 성기능이 약화되는 이유가 바로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한 성기능 관련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도 성기능과 무지하게 관련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발기부전과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일본 최고의 호르몬 권위자인
네고로 히데유키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호르몬의 유지가 중요하고 또이 호르몬의 유지는 바로 평상시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과연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 이제 드릴 준비가 됐는데요. 과연 이 성장 호르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을 영양소를 잘 골고루 챙겨 먹고 예. 운동하고 다 좋은데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중에서 성장 호르몬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 뭘까요? 그것이 바로 숙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잘때 나오거든요. 근데 숙면이 취해지지 않고 잠을 못 잔다면 당연히 성장 호르몬이 점점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잠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제가 잠에 대한 영상도 지금 앞에서도 여러 번 올렸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잠에 대한 영상은 너무 중요한 게 숙면이기 때문에 올릴 건데. 근데 뭐, 다 아시는 내용,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이 또 멜라토닌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멜라토닌은 숙면을 이끌어주고, 또 숙면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도움이 된다. 다 연결되는 거죠. 호르몬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죠. 예,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 바로 숙면이라는 사실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답이 나오죠. 아까 처음에 고등학생들이 왜 10년 사이에 오히려 키가 줄어들었을까요? 예,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죠. 요즘 애들 잠을 잘못 잡니다. 예. 공부 때문에도 못 자고요. 예, 또 뭐. 밤에 또 게임도 하는 애들도 많고요. 또 스마트폰 때문에도 못 자고요. 네, 숙면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숙면을 잘 취할수록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푹 주무십시오. 네, 잠에 대한 그 잠을 많이 잔다는 데 대한 죄책감 갖지 마시고 푹 주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젊어진다는 사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요, 계속 수면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올릴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푹잘 주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